안녕하세요. 정효준의 짱구 골프. 오늘은 골린이를 위한 어프로치 20m 이하. 그러니까 어프로치 1단계라고 하죠. 제일 기본적인 자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클럽의 선택,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클럽의 선택도 좀 중요해요. 이제 주로 아마 프로들한테 레슨을 받게 되면은 샌드웨지부터 아마 어프로치를 가르쳐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52도나 이제 피칭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알려드릴 거고, 만약에 이제 회원들이 뭐 실전으로 막 치게 된다 하면은 아마 샌드웨지를 많이 잡아서 그거를 공을 억지로 많이 띄우는 그런 샷을 이제 많이 구사할 텐데,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건 이제 52도. 52도가 없는 채는 이제 피칭 아니면 A, F, G 요런 거. 그게 제일 이제 중간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돼요. 샌드는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띄우려고 할 때 이제 한 번씩 잡고, 웬만하면 좀 이제 어프로치는 좀 기본적으로 굴려서 붙이는 경우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52도 이렇게 갖고 왔어요. 52도로 이제 할 거고, 일단 제일 기본적인 자세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스탠스는 우리 어깨 넓이보다 한 발자국만 모을 거예요. 그건 스탠스가 이렇게 작게 발렸죠. 이 상태에서 왼발은 30도 정도 오픈을 시켜놓고 한 5cm 정도 이렇게 뒤로 빼놓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 자세를 쓸 건데, 공 위치가 왼발 뒤꿈치에서 이 스탠스 정중앙에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체가 짧기 때문에 우리 어드레스가 주먹 여기 하나 들어갈 정도로. 자, 어드레스 이렇게 쓰셨죠. 전체적인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체적인 체중이 상체, 하체, 팔 70% 이상이 왼쪽에 줄 거예요. 왼쪽에 주실 때 주의해야 될 게 한 번씩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체 느낌만 주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느낌, 상체, 하체, 팔 느낌이 다 같이 쏠리시는. 체중을 왼쪽에 두는 이유는 이제 실전에 가시면 이제 언듈레이션이 많아요. 언듈레이션이 많으면 이제 하체를 많이 흔들게 되면 공을 제대로 된 이 컨택하기도 어렵고, 이제 탑핑성이나 뒷땅성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체중을 미리 써놓은 상태에서 움직임이 없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리막이 있다 이러면 최대한 체중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몸의 움직임이 최대한 없으셔야 돼. 왔다 갔다 하시면 그만큼 컨택은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은 전체적인 느낌이 70% 이상 왼쪽에 준 상태. 그러면 우리가 공보다 이 손이 앞으로 나가죠. 핸드 퍼스트. 이 상태로 어드레스를 쓰신 거고, 핸드 퍼스트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백스윙 궤도가 낮게 빼버리면 우리가 궤도가, 몸이랑 궤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이 백스윙 궤도는 바로 가파르게 올린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 그건 다운스윙은요. 다운스윙도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떨어지실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핸드퍼스트 하고 있었잖아요. 이 손등이, 왼쪽 손등이 나가주면서 이 페이스면을 닫히면 안 돼요. 자, 하체는 그대로 고정하고 양팔 핀 상태에서 투. 그래서 이 스윙 크기는 양팔 핀 상태에서 최대치 빼게 되면은 우리가 허리 이상 이렇게 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거의 허리 이상, 허리 정도 들었을 때가 최대치 20m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팔로우도 마찬가지로 왼쪽 허벅지 지나서 이 허리선에서 멈춰주는. 그래서 스윙 크기는 실적으로 이제 백스윙이 60%, 팔로우가 40%.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팔로우를 길게 하다 보면 이 손목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 팔로우 부분을 좀 짧게 끊어주는. 자, 빼셨다가 퉁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 때 이 삼각형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골프장에 오면 배우는 똑딱이 자세. 그래서 뭐 어떤 프로는 공을 뭐 오른쪽에 놓으라고 그랬는데, 어떤 프로는 공을 왼쪽에 놓으라고 하던데, 이게 다 틀린 건 아니야. 다 맞아요. 그래서 제일 기본 칩샷은 우리가 볼 위치가 가운데에서 놓고서 치는 게 일반적으로 공이 높게 뜨지도 않고 많이 구르지도 않는 일반 칩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놓고 치시게 되면, 오른발 쪽에 놓고 치시게 되면 이 로프트 각도가 더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이 탄도는 낮아지면서
런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오른발에다 놓고 칠 때는 이제 러닝 어프로치가 필요할 때, 공 굴릴 때. 이제 왼발에 놓고 치시는 거는 이제 페이스 각도와 반대로 이제 더 뉘어지겠죠. 그때는 이제 로브샷 띄울 때. 그래서 이 오른쪽 왼쪽에 놓는 거는 다 응용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어프로치라 해서 오른쪽에다 놓고서 쳐야 돼.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기본적인 어프로치. 볼리치는 가운데 놓고 스탠스는 내 어깨 넓이보다 한 발자국만 모아놓은 상태에서 왼발 오픈시키시고 30도 오픈시키고 5cm 정도 뒤로 빼준 상태에서 거리는 주먹 하나, 어드레스, 체중 왼쪽에 70% 이상. 이 상태에서 똑딱이 하듯이 갈 건데 이 백스윙이 낮게 빼지면 안 되고 높게 가파르게 바로 올라갔다가 퉁.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느낌.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체중 70% 이상 왼쪽에 주고 주먹 하나. 양팔 핀 상태에서 가파르게 올렸다가 가파르게 떨어질 건데 삼각형 그대로 유지. 툭. 이 느낌. 그러면 이제 떨어지고 굴려서 최대한 붙여주는. 이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클럽을 너무 짧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드레스 쓴 상태에서 짧게 잡고서 손목을 이렇게 걷어 올려 치는. 이렇게 치면은 우리가 20m를 칠 때 한 10번 이상 치면 거리 다 맞춰요. 근데 실전은 우리가 딱 한 번만 쳐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프로치 이 특정한 우리가 자세가 있으셔야 돼. 뭐 1단계가 뭐 한 20m까지 간다. 2단계가 뭐 30m 간다. 3단계가 뭐 40-50m로 간다. 이걸 딱딱 정해 놓으셔야 우리가 미스샷이 나더라도 다 그 주변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볼리치는 가운데 놓고 손목은 절대 까딱까딱 하시면 안 되고 양팔 핀 상태에서 체중 왼쪽에 그대로 실어 놓고 들었다가 퉁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붙이는 거로 하셔야 이제 퍼팅 숫자를 줄일 수 있어요. 제일 기본적인 우리 어프로치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린이들을 위한 어프로치 자세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어프로치 그냥 대충 치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적인 이 자세 틀에서는 움직이시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에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보실게요.